해병대원 사건의 결정적 실마리가 드러났습니다.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이야기를 하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이 임성근 전 사단장은 9명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공범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주가 조작 공범이 9명 로비의 창구로 삼았을 대상이 김건희 여사일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 아닙니까?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입니다. 대통령이 임성근 한 명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니까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거부권을 연거포 두 차례나 행사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 부부 방탄용 거부권 남발과 경찰의 꼬리 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로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묻지마 거부권으로 진상 은폐의 목을 맬수록 의혹과 분노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는 결국 정권 전체를 폐허로 만들 것입니다. 법 앞의 평등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다른 국민과 똑같이 수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줄곧 내세워온 정의이고 공정이며 상식입니다. 민주당은 정권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자고우면하지 않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국민의 힘도 불의한 권력이 아니라 분노한 민심을 따르길 바랍니다. 권력은 짧고 역사는 깁니다. 국민의 힘 전당대회가 목불 인견 삼류 막장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다운 책임과 비전, 품위는 애초부터 실종되었고 영부인의 당무 개입 문자 폭로를 둘러싼 이전 투구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슬로건이 소위 보수의 진보라는데 보수의 진부 아닙니까?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보수의 끝없는 추락만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이 공개된 김건희 여사의 문자 내용은 경악 그 자체입니다. 총선 시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김건희 여사의 광범위한 국정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병대원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등장한 대통령실 전화번호 02-800-7070번의 실제 사용자가 영부인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문자에서 등장한 댓글팀 활용이라는 대목은 정권 차원의 여론 조작 공작이 진행됐을 정황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정권이 문을 닫아 마땅한 최악의 국정농단, 국기문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뒤흔들 영부인 국정개입 게이트에 대해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밝혀내겠습니다. 아울러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 역시 국민 앞에 한 점 남김없이 모든 진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지난 6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을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한 이후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사 인식부터 문제입니다. 강민수 후보자는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로 왜곡 폄훼하고 12.12 군사 반란을 거사로 미화하는 등 공직 후보자로서의 다양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 당시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정권과 국세청 수뇌부의 은밀한 교감하에 이루어지는 정치적 세무조사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강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실시한 쌍방울그룹 성남FC 후원기업 태양광 업체, 언론사, 학원, 일타강사 등의 세무조사는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컸습니다. 특히 쌍방울 그룹과 성남FC 후원기업 세무조사의 경우
국세청이 정권을 위해 검찰 수사와 함께 정치적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논란과 더불어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한 표적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정권의 무기가 아닙니다. 조세 목적 외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이 정적 제거와 정치 탄압의 도구로 전락해서도 안 됩니다. 강민수 후보자 임명은 국세청을 정권의 가드독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익을 위해 정부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것은 국민에게는 큰 불행입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부적절한 인사의 지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